이 대결이 궁금합니다. 지금 진짜. 온 한국인의 기운이 슬리피한테 모여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철옹성이야. 그 정도는 아닌데. 과연 슬리피를 넘는 최초의 대한외국인이 될지. 초성 퀴즈 바로 갑니다. 주제, 문장. 네? 문장이에요, 문장. 문장. 자, 문제 나갑니다. 이거. 오, 떨려. 어? 문장. 아하. 문장과 관련이 있어요. 정답. 어. 정답. 어. 슬리피. 조용. 조용. 서서히. 문장이 뭐야? 저거는 미음 지우선. 명절이 밝았. 아닙니다. 지금 국어 시간에 배우고 있어요. 그 국어사. 한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과 아, 관련이 아, 있는 네 개의 아. 단어. 아, 쭉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네. 자, 문장에서 필수적인 네 가지 요소입니다. 네. 어, 아, 정답. 자, 찬찬. 아, 맞췄다. 뭔데? 아. 주어. 주어. 아. 서술어. 서술어. 아. 목적어. 어. 목적어. 어. 보어. 찬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슬리피를 넘었습니다, 드디어. 와. 자, 찬찬 씨 맞추면서 4단계 갑니다. 드디어 슬리피를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찬. 이제 쉬워요. 이제 쉬워요.